안녕하세요. 블록킹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소 깊이 있는 블록체인 시간이에요. 정보 보안 기사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좀 다소 깊이 있는 내용을 그렇지만 아주 언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내가 내 돈을 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소유권이잖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은 내 소유예요. 그럼 이내 소유한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거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자기 돈처럼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디지털 세계에서는 컴퓨터 세계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될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생겨서 지금 이 블록체인으로 넘어왔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이렇게 떠들썩하는 기술이 됐는데 우리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어떻게 내 돈이 다른 사람 내 돈이 다른 사람 돈한테 줬을 때 그게 내 돈이 아니라 그 사람 돈이지 어떻게 비트코인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 언론적인 문제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알고 싶었고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싶어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읽고 했는데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제가 계속 하다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아하, 이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세상에는 저보다 잘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코어 쪽 관련된 소스 코드를 일일이 보면서 확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 아니다, 저건 이제 사기다. 아니, 사기는 아닐 거예요. 사기는 아니고, 제가 거짓말 치려고 한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돈을 벌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기는 아니고, 아니다, 저건 틀리다. 틀린 얘기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 비트코인이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컴퓨터 세계에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에서 이체시킬 때 하는 건데 이제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따질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따지는지. 대단한 건 아니고, 예.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원은 노드하고 클라이언트 지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죠. 블록체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전 세계 이 눈에 보이시는 이 흰색 영역이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 P2P로 연결되어 있죠. 컴퓨터들이 여기 얘는 이제 한국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미국일 수 있잖아요. 아메리카, USA.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유럽일 수 있죠. 독일일 수 있잖아요. 독일. 이렇게 그 비트코인 는 P2P로 연결돼 있죠. P2P로 이렇게 개인 간에 다 연결돼 있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구조예요. 이게 중앙 집중식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서버들이 무수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랬을 때이 컴퓨터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쉽게 말하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자, 컴퓨터는 종류가 많죠. 리눅스일 수 있고, 유닉스일 수 있고, 윈도우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리눅스예요, 리눅스. 리눅스? 우리는 오픈소스. 그 비트코인이 생긴,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픈, 이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노드이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을 내가 얘한테 보내고 싶어요. 나는 밥이라고 할게, 밥. 암호 세계에서 밥과 앨리스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앨리스. 물론 미국 사람들이지만. 자, 바비 CPTC를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한테 3BTC를 전송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밥의 컴퓨터에 올렛을 깔아야 됩니다. 올렛 소프트웨어죠. 올렛. 이 올렛이 하는 역할은 뭐다? 돈을 다른 사람한테 송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갑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올렛, 그 다음에 노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올렛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송금 역할이죠. 송금. 이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송금이 이체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체. 그 다음에 올렛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이 얼마냐? 잔액. 맞죠? 이걸 하는 거고. 자, 노드들이 하는 건 뭐예요? 노드들은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밥이 앨리스한테 돈을 보냈을 때 노드에 하는 역할은 지금 이 이체를 하는 것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트랜잭션. 트랜잭션. 쉽게 말해서 밥이 앨리스한테 돈을 보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가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발생했다. 이체가 실행됐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트랜잭션이 올바른지, 응? 올바른지 확인하는 역할. 이 노드들은 그 역할을 하죠. 올바른지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장부를 첫 장부터 마지막, 지금 현재 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컴퓨터들이 각각. 이 발생한 트랜잭션이 올바른지, 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장부, 거래된 내역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노드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걸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노드하고 클라이언트, 우리 컴퓨터에 지갑이 올렛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노드는 역할이 트랜잭션을, 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내역.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을 승인하고, 그리고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예요? 과반수 이상이 맞다고 해야지만, 과반수 이상이 맞다고 해야지만 블록이 채굴되는 거죠. 블록이 채굴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트랜잭션 내역 보관이라는 게,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이게 있어요. 이체 내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체 내역. 맞죠? 이체 내역. 있잖아요. 이 이체 내역이 같은 시간에 얼만큼, 세계에서 얼만큼 많은 이체 내역이 생길 거예요. 어? 많이 생길 거예요. A가 B한테 보내고, B가 C한테 보내고, 이 이체 내역이 얼만큼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노드가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이 이체 내역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장부를. 아시겠죠? 자, 이걸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가지고 있어요? 이체 내역. 그 다음에 잔액을 할애, 그러니까 DXO. 어? 이건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잔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잔액. 얼만큼의 잔액이 있느냐. 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드가 잔액. 이 잔액이란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BTC를 가지고 있다. 아직 쓰지 않는, 오로지 쓰지 않는, 즉 1BTC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이런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한번 보시죠. 먼저 트랜잭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재미없이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걸 그래도 재미없더라도 이게 소유권 이전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공학동이든 아니면 공학도가 아니든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체시킬 때 그건 이제 대충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체시키면 A은행, B은행이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까고 내가 보낸 사람이 금액이 늘어난다. 이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UTXO로 UTXO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거요. 아직 쓰지 않는 비트코인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건이 있어요. 4947만 건이 있어요. 쓰지 않는 게.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인 게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건데 뭐 4945만 건인데 이게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면 2.65기가예요. 2.65기가. 아시겠죠? 2.65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UTX 잔액을 가지고 있는 DB가 뭐 6.5? 2.65기가가 지금 노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2.65기가바이트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드들이. 노드라고 하면 얘도 그 잔액 2.65기가를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P2P잖아요.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을 건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트랜잭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데 대체 UTXO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UTXO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따져보죠. 자, 간단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이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AB라고 하죠. A. A한테는 10BTC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C, D는 없어요. 그래서 A가 C한테 5BTC를 보내요. 5BTC라고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A가 D한테 3BTC를 보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C한테 5BTC 줬고 A가 D한테 3BTC를 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0BTC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시 A는 2BTC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수가 4,500만 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A가 2BTC를 다시 A가 2BTC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A가 다시 C한테 1BTC를 줘요. 그 다음에 다시 A가 D한테 1BTC를 줘요. 맞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A는 UTXO 가지고 있는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C는 몇 개요?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D는 몇 개요?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C가 E라는 사람한테 6BTC를 주고 싶어요. 그럼 C가 어떻게 주겠어? 6BTC를 주려면 C는 얘하고 얘를 써야 되고 얘를 써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5BTC,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6BTC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이런 지금 쓸 수 있는 잔액들이 몇 개 있느냐면 지금 비트코인 3개는 4,600만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4,600만 개 정도가. 이 의미가. 쓰지 않는 저런 파편화된 것들이 4,900만 개, 5,000만 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노드들이, 컴퓨터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용량은 DB로 계산하면 DB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DB의 사이즈는 2.65기가고 모든 노드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클라이언트는 트랜잭션을 생성하죠. 트랜잭션 생성하는 게 뭐예요? 이체. 이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거래 내역이라는 게 뭐예요? 잔액.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이 거래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잔액. 내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얼만큼 보냈는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하는 히스토리 내역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장가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나가고. 네. 자, 비트코인이 이체를 하게 되면 이체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체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오늘은 생성. 계좌를 생성해서 내가 트랜잭션, 이체를 하죠. 맞죠? 이체를 한다. 거래 상생하죠.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체가 돼서 그 다음에 노드들이 그 트랜잭션 이체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이 어떻게 블록에 들어가는지 그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소유권이 어떻게 비트코인에서는 나의 돈이 남의 돈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가장 밑단까지 내려가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예. 자, 먼저 클라이언트가 내 컴퓨터가 올렛을 생성하죠. 맞죠? 올렛을 생성하면 전자지갑을 생성하면 개인키하고 공개키가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인키하고 공개키가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말을 드릴 건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단지 룰만 아시면 돼요. 자, 개인키하고 공개키 한번 해보시죠. 자, 암호학이 있어요. 암호.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건 암호학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암호학이 해킹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암호학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암호학에 대해서 조금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고대에는 암호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노예의 머리를 다 깎아요? 깎아요? 그리고 노예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어떤 내용을 적어요? 적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잘 먹여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다시 나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얘를 보내고 싶은 상대방한테 보내요? 뭐, 그런 경우 있죠? 전투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비밀, 어떻게 하자는 것을 다른 부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노예를 그 전쟁 지역에 막 보내요. 그러면 전쟁터에 보니까 어떤 노예가 있는데 애가 미친 것 같아. 미친 놈이 한 명이 막 지나가. 에이, 그래서 불쌍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요. 그럼 얘가 보내가서 그 부대에서 도착해요. 그러면 그 부대에서는 다시 이 사람의 머리를 다 깎아요. 그래서 여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요. 그런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발전해서 최근에는 공개키인가? 잠시만요. 제가 하도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 가끔가다 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목차 좀 볼게요. 목차를 보고 제가 정확한 용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키하고 비대칭키.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공개키가 아니라 자, 공개키가 아니라 대칭키? 아, 죄송합니다. 대칭키?
비대칭키. 대칭키가 1900년도 때 나온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암호키가 하나만 있는 거죠. 암호키가 하나만. 암호키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키가. 암호키라는 게 이거예요. 만약 내가 사랑의 편지를 쓴다고 해요. A가 바비, 이때는 이제 밥 앨리스가 낫겠다. 앨리스한테 사랑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밥은 앨리스만 내 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밥은 이렇게 하는 거죠. 로브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걸 암호화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시키면 로브라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골뱅이 퍼센트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밥이 이런 바뀐 문자를 앨리스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서 어떤 애가 이걸 낚아채서 봤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해커들이 그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앨리스한테 보면 앨리스도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밥이 쫄래쫄래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앨리스한테 미리 내 암호키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편지를 보내주면 앨리스는 이 암호키를 대입하면 신기하게도 마법처럼 이 글자가 러브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암호키를 해커가 중간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앨리스가 밥이 앨리스한테,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 편지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키를 하나만 쓰는 대칭키일 때 이런 문제를 고민한 거예요. 키가 있는데 밥이 키를 만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앨리스한테 보내줄 것인가? 만약 밥이 메일을 쓰는 거죠. 메일을 써서 앨리스 내 암호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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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해서 보내요. 그러면 C가 그 메일을 인터셉트해서 이 암호키를 중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밥은 앨리스한테 암호키를 전달해 주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암호키가 모든 사람들에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암호키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암호 이렇게 편지를 쓰고 암호로 된 편지를 쓰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바로 비대칭키입니다. 비대칭키. 자, 지우고 이제 비대칭키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비대칭키를 쓰고 있어요. 이제 설명 다 했어요. 재미없으시겠지만 설명 다 했어요. 자, 비대칭키요. 비대칭키는 키가 두 개가 있어요. 대칭키에서는 키가 하나인데 키가 두 개를 써요. 하나는 공개키. 이름만 보다 알겠죠. 공개키.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키. 아니면 뭐 암호키. 암호키? 암호키로 쓰지 않죠. 개인키. 개인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자, 밥이 있어요. 앨리스가 있습니다. 앨리스. 그러면 밥은 개인키는 밥만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 개인키를 앨리스한테 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비대칭키는 키가 두 개고 그리고 이것은 밥만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밥만. 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공개키는 앨리스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 공개키는 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공개키는? 해커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 공개키는 해커가 가지고 가든 앨리스가 가지고 가든 상관없어요. 누가 가지고 가든 상관없어요. 이게 비대칭키의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 잘 드려야 될 건데
설명을 잘못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지저분히 하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밥과 앨리스는 어떻게 해커의 그걸 피해서 할 건가?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밥은 한테는 개인키가 있고 공개키가 있습니다. 밥에 앨리스도 개인키가 있고 공개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키는 누구나 에브리바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간에 놔둡니다. 이렇게. 자, 밥이 앨리스만 보고, 앨리스만 편지를 봤으면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암호를 시킬 때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로브라는 글자를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글자로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개인키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앨리스의 개인키는 앨리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밥의 개인키는 밥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것은 누구만 풀 수 있다? 앨리스의 개인키만 풀 수 있습니다. 앨리스의 개인키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를 시켰으니까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를 했는데 반대로 앨리스의 공개키로 다시 온복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키의 규칙입니다. 비대칭키의 규칙.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백날 깨어나도 이걸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비대칭키의 규칙. 자, 밥, 개인키, 공개키, 앨리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개인키, 공개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앨리스 거. 자, 밥에 개인키로 암호화된 것은 밥에 공개키만 풀 수 있다. 즉 말해서 밥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것은 밥의 개인키로 풀 수 없다. 오로지 밥의 공개키로만 풀 수 있다. 그러면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것은 오로지 밥의 개인키로만 풀 수 있다. 밥의 공개키로 암호됐으니까 밥의 공개키로 암호를 해제할 수 없다.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아시겠죠? 이게 규칙이에요. 아시겠죠? 밥의 개인키는 밥의 공개키로 풀 수 있고 밥의 공개키는 밥의 개인키로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규칙이에요. 자, 밥이 앨리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앨리스만 봤으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개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풀 수 있는 것은 공개키니까 앨리스의 개인키로 풀 수 있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앨리스의 공개키인데 뭐 밥의 개인키로 풀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공개키가 앨리스 거면 개인키도 앨리스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개인키가 밥이면
밥의 공개 키로만 풀 수 있는 거지 앨리스의 공개 키를 밥의 개인 키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면 이제 한번 해보죠.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죠. 자, B군이 밥이 앨리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문제 1. 밥이 앨리스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앨리스만 보고 싶다면 어떻게? 앨리스의 뭐야? 공개키로 암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앨리스는 자기가 개인키를 자기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앨리스 개인키는 앨리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앨리스만 풀 수 있어요. 앨리스의 개인키로. 자, 편지를 받았으니까 앨리스는 답장을 하고 싶어요. 답장을 하는데 밥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밥의 개인키로 암호를 하는 거죠. 아니, 밥의 공개키. 아, 죄송해요. 공개키로 암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개키로 했으면 개인키로 풀 수밖에 없어요. 개인키로밖에 풀 수 없는데 개인키로밖에 풀 수 없는데 누구의? 밥의 개인키로 풀 수밖에 없어요. 밥의. 맞죠? 그러면 앨리스의 편지는 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를 했을 때 그러면 개인키로 암호했으니까 앨리스의 공개키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공개키니까 개나 소나 암호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이건 대체 언제 쓸까? 이건 대체 언제 쓸까? 이게 바로 전자서명이라는 거예요. 전자서명. 비트코인, 앨리스가 비트코인을 CBTC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디지털이니까 레코드에 DB에 저장될 거예요. 그때 전자서명을 같이 넣는 거죠. 전자서명을.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전자서명을 풀어보면 여기에 뭐라고 적혔어요? 앨리스 돈이라고 적혀있는 거죠. 아, 이걸 보고 모든 사람이 이 BTC는 앨리스 거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왜? 앨리스의 개인키는 앨리스만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를 했다는 것은 즉 앨리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건 내 돈이야. 이때 전자서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전자서명은 나의 사인이 들어갑니다. 나의 사인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 이 개인키로 암호를 시켜버리는 거죠. 암호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내 돈. 이 내용을 암호화시키는데 어떻게?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화시켜요.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는 개나 소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개인키로 암호화된 것을 복화시키면 내 돈이라는 글자를 볼 수 있어요. 아, 그걸 보고 아, 이 CBTC는 소유주는 앨리스다 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전자서명이에요. 개인키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 최대한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는가. 내 돈을 내가 상대방한테 줬어. 그러면 내 금액이 까이고 상대방의 금액이 높아지는데 어떤 식으로 그게 될 건가.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 자, 계좌를 생성하면 전자지갑에서 자동적으로 개인키하고 공개키를 자기의 개인키와 공개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개인키를 자기만 가지고 있고 공개키는 개나 소나 다 줘도 됩니다. 누구한테나 줘도 됩니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비대칭키의 매력인 거죠. 누구한테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키, 공개키, 비대칭키는 ECC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ECC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상당히 알고리즘이 안정성이 확증된 기법입니다. 예. 넘어가고, 이걸 알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공개키가 중요합니다. 공개키가. 공개키가. 이 공개키를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 주소를 만듭니다. 비트코인 주소. 아시겠죠? 비트코인 주소. 비트코인 주소가 만약 비트코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비트코인 주소가 뭔지 아실 겁니다. 상대방한테 돈을 보낼 때 상대방의 비트코인 주소로 돈을 보냅니다. 맞죠? 근데 그 주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주소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금 자, 공개키는 다 자기의 공개키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공개키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 공개키를 가지고 어떻게 비트코인 주소로 만드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CC 알고리즘으로 하면 두 개의 그룹으로 공개키가 나누어집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ECC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공개키를 ECC 알고리즘에 넣으면 결과치로 32바이트, 32바이트로 된 두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맨 앞에 8비트 접속부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총 520비트, 65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공개키를 ECC로 넣으면 이렇게 돼서 65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65바이트. 65바이트면 너무 길잖아요. 뭐 지금 65바이트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얘를 공개키 해시 방식을 통해서 SHA-256 해시라는 알고리즘을 통과시킵니다. 256이라는 게 비트입니다. 그러면 520비트가 얼만큼 줄어든다? 256비트로 줄어든다. 아시겠죠? 왜 줄은지 아시잖아요. 주소가 너무 길면 불편하니까 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256비트로 압축을 줄이는 거죠. 자, 65바이트가 32바이트 절반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용한 해시를 한번 더 통과시킵니다. 이건 160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160비트가 생깁니다. 그건 20바이트죠. 65바이트가 20바이트까지 줄어든 겁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주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 한 바이트를 붙입니다. 이건 버전이라 해서 0x00이면 메인 네트워크, 0x6f면 테스트 네트워크, 테스트 용도로 만든 거다. 뭐 이렇게 0x34면 네임 코인 네트워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버전명을 명시하고, 거의 대부분은 뭐 메인 네트워크 0x빵빵으로 적혀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체크섬을 넣습니다. 이 체크섬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해시를 통과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0바이트가 생기는데 앞에 한 바이트는 버전이고 한 바이트고 20바이트는 뭡니까? 자신의 공개키 를 해시 두 번 해서 20바이트로 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섬이 들어갑니다. 4바이트가. 그래서 총 25바이트죠. 체크섬의 용도는 이겁니다. 21바이트인지 20바이트인지 좀 헷갈리는데 얘를 체크하는 거죠. 간단하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 이 길이가 1010이라고 한다면 얘를 체크섬을 짝수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1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러면 0을 적고 만약 1의 개수가 홀수면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무조건 짝수로 만드는 거죠. 짝수로. 그러면 1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1로 주는 거죠. 이렇게 체크섬을 주는 거죠. 이 체크섬을 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이체를 합니다. 이체를.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B한테 이체를 해야 되는데 B의 주소가 0x1133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쳐서 0x1132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 1000 BTC를 보냈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은 잘못된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1000 BTC는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만약 체크섬이 없다면 빠져나갑니다. 체크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주소가 올바른 주소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체크섬을 두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만약 이 체크섬 용도가 없으면 사람이 잘못된 주소로 보내면 보내집니다. 근데 그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러면 이 1000 BTC는 날아간 거예요. 비트코인 세상에서 이 1000 BTC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암흑의 색을 블랙홀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체크섬이 있기 때문에 이 주소는 이상한 주소다. 잘못된 주소다 해서 비록 이체를 트랜잭션을 신청했지만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실행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1000 BTC는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체크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잘한 걸 보내요. 그래서 이 25바이트를 베이스 58 인코딩으로 해서 29바이트에서 35바이트로 만듭니다. 인코딩을 베이스 64, 원래는 베이스 64, 베이스 58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원래는 베이스 64인데 베이스 58은 솔직히 제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베이스 64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베이스 58. 왜 베이스 58? 왜 베이스 58을 쓰느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20바이트를 가지고 비트코인 주소로 만들면 되는데 왜 얘를 다시 베이스 58 인코딩을 시키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 IBM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문자 수를 127개로 제약을 했어요. 이 127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IBM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A에서 Z까지 A에서 그 다음에 Z까지 그리고 자기들이 많이 쓰는 특수 문자들 이런 것들 자기들이 많이 쓰는 특수 문자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27개만 네트워크 우리가 P2P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돼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려면 이하의 문자로 다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네트워크로 보내면 못 보내요. 왜냐면 옛날에 설계됐을 때 네트워크에 보낼 수 있는 것은 127개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 58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만들다 보면 25바이트 안에 25바이트 안에 이 127개의 문자 안에 속하지 않는 문자들이 다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베이스 58을 통해서 127 문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코딩을 하면 원래 있는 25바이트가 원래 있는 내용을 다시 온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자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해시 샤256 해시 이거 해시 두 번 했잖아요. 해시하고 베이스 58 인코딩의 차이점 해시하고 아까 베이스 58의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죠. 25바이트를 127 문자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게 인코딩이라고 부르죠. 인코딩. 그러면
이상한 문자로, 127개의 문자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 있는 문자로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디코딩입니다. 디코딩. 베이스 58은 인코드 시킨 내용을 디코딩해서 다시 원래 있는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시는 한번 인코딩을 하면 온복시키지 못합니다. 온복을 못 시킨다는 거죠. 아시겠죠? 해시는. 그러면 왜 해시를 하느냐? 이거요.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때 이 보내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해시를 떠놓습니다. 해시를 뜹니다. 해시를 떠요. 그리고 이 해시를 나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시켜요. 그래서 지금 보낼 내용과 이 끝에다가 이 해시 내용을 같이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잖아요. 받으면 이 받은 내용이 누가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해커가 그 내용을 받다가 앨리스를 사랑한다 이 내용을 받다가 나는 앨리스를 싫어한다라고 바꿔서 다시 이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해시 아까 개인키로 했잖아요. 개인키로. 그러면 이 사람의 공개키로 이 해시 값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이 해시값.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이 다시 받은 내용을 해시를 뜨면 온본이 같으면 이 해시값 보내준 해시값이나 지금 받은 내용을 해시한 값이나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누가 바꿔치겠다 그러면 이때 해시값하고 이 받은 내용을 다시 해시 뜬 값은 틀립니다. 해시의 매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해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어떤 애가 그 내용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이걸 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해시. 그래서 해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를 한번 떠놓으면 말했죠? 이 공개키에 대한 해시를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시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공개키가 다른 공개키를 사용해서 똑같이 해시를 뜨잖아요. 그러면 이 값하고 그 다른 사람의 공개키의 해시 값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틀린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이 공개키를 통해서 해시를 만들었어요. 그 해시값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내 공개키를 통해서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그 해시값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래서 내 공개키를 해시 떠놓으면 내 공개키가 아닌 다른 공개키를 통해서 누가 접속을 하려고 하면 해시값이 틀리니까 틀린 거죠.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뀐다. 이걸로 바꾸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그 127 문자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이 바꿔서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알겠지만 체크성 같은 경우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표현하기 힘들어요. 표현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숫자는 절대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이스 58 인코딩을 통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자들로 다 바꾸는 거죠. 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주소 값을 다시 베이스 58 디코딩으로 변환하면 이 값이 나온다. 이 값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값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소를 통해서 내가 보는 사람이 주소를 보고 있잖아요. 보는 사람이 주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해시값, 공개키의 해시값, 이 공개키의 해시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공개키의 해시값을. 왜 이게 중요하느냐?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게요. 벌써 49분이에요. 지금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49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공백기 해시값. 자. 자.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시를 한 번 하고 샤256 하고 뭐 두 번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몇 바이트? 20바이트. 20바이트가 나왔죠. 20바이트. 20바이트 나왔죠. 이 값이 우리가 공개키 해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값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베이스 58을 쓰는데, 이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꿔주는 거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문자열로 바꿔주기 위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공개키 해시다. 자, 바비 앨리스한테 3BTC를 보냅니다. 그러면 앨리스의 주소로 보내죠. 앨리스 주소로. 맞죠? 그럼 앨리스 주소로 3BTC를 써요. 근데 앨리스가 그때 쓸 때 공개키 해시, 누구한테? 앨리스의 공개키에서 만든 공개키 해시 값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야. 넣어줘요. 딱 낙인 찍어서 3BTC하고 같이 이걸 넣어줘요. 근데 앨리스가 아닌 다른 애가 이게 내 거다 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의 공개키는 앨리스의 공개키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C의 공개키에 공개키 해시를 만들었는데 그 값하고 이 값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개키 해시는 앨리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이걸, 이 값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개인키는 알겠지만 전자 서명을 역할하는 거예요. 내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내가 사인하잖아요. 내가 사인했으니까 이 결제 서류는 내가 사인했다. 그리고 사인한 걸 자기만 봅니까? 사인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잖아요. 사인하는 건. 근데 그 사인할 때 그 필체,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인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게 개인키라는 거죠. 개인키는 자기만 들고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이건 내 거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 거래 생성입니다. 거래 생성.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거래가 뭐예요? 거래를 생성했다는 게 뭐예요? 이체를 했다.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다는 거죠. 이체를 했다. 내 돈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소유권인 돈이 남의 소유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 부분이 키포인트였고,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린 것뿐이에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소유권이 바뀌는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저만 중요하겠죠. 자, 비트코인을 전송합니다. 맞죠? 우리가 지갑에서 내 돈 1BTC를 상대방한테 전송합니다. 비트코인 전송. 자, 송신자.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송신자잖아요. 내 돈을 받는 사람이 수신자. 나는 송신자잖아요. 내 돈을 주니까 송신자. 내가 송신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트랜잭션 구조, 이체할 때 구조는 이거예요. 버전이 들어가고 입력부가 있고 출력부가 있고 락타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전하고 락타임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입력부와 출력부가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한번 먼저 얘기를 한 후에 다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송하면 송신자의 역할은 뭐냐면, 자, 입력부와 출력부를 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을 제가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앨리스한테 제가 보낼까요? 바비 사랑하는 앨리스한테 내 피 같은 돈 1BTC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타고 랜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보낼 때, 이 보낼 때 트랜잭션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버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력부, input,
출력부, 아웃풋, 마지막에 락타임이 들어갑니다. 락타임. 여기서 버전과 락타임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밥이 이체를 할 때 이렇게 트랜잭션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앨리스한테 갑니다. 자, 밥의 역할은 뭐냐면 이 역할을 합니다. 인풋에 아웃풋에 어떤 내용들을 넣어줍니다. 자, 인풋에 어떤 내용을 넣어준다? 자기의 개인키로 서명한 서명, 전자서명을 넣어줍니다. 전자서명. 이 전자서명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밥의 개인키로. 내 거다. 자, 그리고 인풋에는 밥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것은 밥의 뭘로? 공개키로 풀 수 있으니까 밥의 공개키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 두 개를 넣어주는 거죠. 자, 밥이 한 명한 앨리스한테 주면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밥이 또 하나 더 써줍니다. 뭐에? 앨리스의 비트코인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밥은 이 시점에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앨리스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없다고요. 그래서 밥은 앨리스의 주소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앨리스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앨리스의 주소에서 다시 뭐야? 베이스 오팔 디코딩을 하면 뭐가 나오죠? 바로 앨리스의 공개키 해시가 나옵니다. 이걸 아웃풋에 적어줍니다. 아시겠죠? 이걸 적어줍니다. 나중에 왜 이걸 적어주는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풋에 있는 이것을 락을 풀어준다. 이 돈을 쓸 수 있는 락을 풀어준다. 라고 풀고 이것은 앨리스만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이건 락을 건다. 개나소나 가져가지 못하라 락을 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에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돈 1BTC 들어가죠. 그리고 아웃풋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1BTC가 들어가겠죠. 근데 밥이 앨리스한테 0.5, 그 다음에 C한테 0.5를 주면 아웃풋에는 앨리스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C의 내용이 들어가죠. 0.5 주고 얘는 그 C한테 0.5 주고 여기에는 C의 공개키 해시가 들어가, 해시를 써주겠죠. 누가? 밥이.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까지 보고, 볼 사람도 없겠지만, 이까지 본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고, 한글 사이트, 영어 사이트 다 지져서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한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 있는 문서를 읽고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내용을 지금 전파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틀리다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죠. 누가? 밥이. 밥이 입력부와 출력부에 채워넣어줍니다. 밥이 1BTC를 준다. 맞죠? 누구한테? 한 명한테 줄 수도 있고 두 명한테 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밥이 이거 한번 다시 할게요. 밥이 1BTC를 한 명한테 줄 수도 있고 두 명한테도 줄 수 있는 거죠. 한 명 또는 두 명한테. 그때 인풋 하고 아웃풋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인풋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생기겠죠. 1BTC. 아웃풋에는 하나일 경우는 뭐 한 명의 내용만 들어갈 거고 두 명일 때는 하나 두 개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밥이 세 명한테 10BTC를 준다. 뭐 각각 3BTC를 준다고 했을 때 밥이 지금 UTXO
자기 잔액을 다 검사하니까 1BTC 하나, 그 다음에 5BTC 하나, 다시 7BTC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9BTC를 3명한테, 이상한 것들은 다 지워봐야지. 3명한테 줄 거예요, 3명한테. A, B, C한테, A, B, C한테 3BTC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9BTC가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5, 6, 6이죠? 7, 13. 13을 다 써야 돼요. 맞잖아? 이 두 개만, 13을 쓰려면 이게 10이니까 안 되잖아요. 아, 뭐야? 9. 이건, 이렇게 하니까, 예로상이 맞네. 이걸 7로 하지 말고, 7로 하면 제가 설명할게 잘 설명이 안 되니까. 3BTC 하죠. 자, 1, 5 하면 6이니까 9가 안 되잖아요. 5, 3이 8이니까 9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인풋은. 1BTC, 5BTC, 3BTC. 내용이 들어가겠죠. 맞죠? 그리고 출력 아웃풋은 세 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A, B, C한테 3BTC. 3BTC 이런 내용이 적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내용을 보여주면 간단하게 실제 이제 쓰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트랜잭션 구조를 딱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죠. 자, 너무 커서 이렇게 보면 편해요. 됐죠? 자, 내가 두 명한테 보낸 거예요. 두 명한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입력이라 했잖아요. 입력은 하나만 있는 거고, 출력은 스크립트가 두 개예요. 다 설명드릴 거예요. 두 개. 왜냐하면 보낸 사람이 두 명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명. 두 명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구조를. 이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입력부를 스크립트 시그, 출력부를 스크립트 퍼블릭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저도 좀 정신적으로 지금 요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키의 용도, 송신자의 개인키, 자신이 서명한 내용을 암호화시킬 때 송신자의 개인키는 자신이 서명한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다 설명드린 거죠? 이까지는 됐어요. 이까지는 설명드린 거고, 자, 트랜잭션 구조가 중요합니다. 버전이 있고, 입력부가 있고, 출력부가 있고, 락타임이 있어요. 입력부는 스크립트가 들어갑니다. 스크립트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이죠. 이 스크립트. 자, 여기 있죠? 입력 스크립트. 스크립트 시그. 있죠? 이거요, 이거. 이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출력 스크립트 보이시죠? DUP, 해시 160. 이거 프로그램, 명령어예요. 컴퓨터 명령어. 아시겠죠? 이게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그냥 코딩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코딩되어 있는 것을 실행시키면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 비트코인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넣는 용도는 이거죠.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것부터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입력부를 보시죠. 아까 두 개를 넣는다고 했어요.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를. 입력부, 인풋 넣죠. 두 개를 넣습니다. 어떤 걸 넣어요? 서명, 전자서명 넣죠. 그리고 전자서명을 다시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공개키를 넣는 거죠.
두 개 다 똑같은 거죠. 누구의? 밥에. 밥이라고 하죠, 우선. 밥에. 넣죠. 자, 이걸 프로그램을 짜서 넣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걸 봐도 돼요. 이걸 봐도 간단하죠. push 데이터 7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스크립트가 적혀 있어요. push 데이터 12. push 데이터 72. 72가 전자서명이란 말이고, 다음에 push 데이터 몇 번? 33 이렇게 적어놔요. 넣어요. 뭘 넣는다는 거예요? push 데이터 해서 여기에 전자서명한 값을 넣어줘요. 전자서명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push 데이터에 33하면 공개키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밥의 공개치가 push 데이터에서 밥의 공개키가 들어가 있고 push 데이터 7위에서 전자서명, 밥이 전자서명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밥이 앨리스한테 트랜잭션을 보내죠. P2P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체 내용을 다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 앨리스한테도 인풋, 아웃풋 이 내용이 전달되죠. 앨리스의 컴퓨터로. 그러면 자, 앨리스의 컴퓨터라고 하죠. 앨리스의 컴퓨터가 이제 이걸 용어를 뭐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인풋에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 이름을 스크립트 시그라고 부릅니다. 스크립트 시그라고. 스크립트 이름을 스크립트 시그.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스크립트 시그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는 입력부에 있는 스크립트를 스크립트 시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입력부에 스크립트 시그가 왜 필요하냐면 이 내용이 스크립트 된 내용이 이 내용이 앨리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앨리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의 CPU에서 이게 실행이 돼,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push 데이터. 뭐? 전자서명. 전자서명 내용은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이 CPU의 스택이라는 위치에 밥에 전자서명 내용이 올라갑니다. 전자서명이. 스택 영역에. 그리고 push 데이터 33 했으니까 그 밥에 공개키가 올라갑니다.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자서명과 공개키.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좀 지울게요. 필요없는 내용은 좀 지울게요. 다 지우진 않을 거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해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돈을 줄 때, 이거죠. 출력부가 중요하죠. 왜냐면, 출력부 아웃풋에, 누구한테 주는지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누구한테? 그럼 이제 밥한테 줬다고 치죠. 밥한테. 그 1BTC를. 줬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준 거야. 그러면 밥은 1BTC를 또 누구한테 주고 싶어. 맞죠? 그러면 밥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입력부에 넣는 거죠. 자신의 입력부에. 자신의 입력부에. 맞잖아요. 입력부에. 입력부는 내가 줄 돈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력부에 이걸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낸 사람이 아웃풋에 어떤 스크립트를 집어넣은 거죠? 받는 사람의 공개키 해시를 넣었죠. 공개키 해시를. 맞죠? 받는 사람의 공개키 해시를 넣었어요. 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밥에 공개키 해시를 넣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밥이 가져와서 입력부에 넣어서 이 돈을 쓰려고 합니다. 이 돈을 1비트 쓰려고 합니다. 자, 이 돈을 쓰려고 하면 이 돈이 밥의 돈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맞죠? 맞는 거죠. 밥에. 그럼 이제 밥이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 돈이 내 돈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키 해시가 들어갔죠. 밥의 공개키 해시가. 그래서 입력부에 들어가는 것은
전자서명, 밥의 전자서명과 밥의 공개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력부가 실행되는 거죠. 밥의 컴퓨터에서 입력부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이 CPU 스택에 들어가고 공개키가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밥의 공개키, 아웃풋에 있던 공개키 해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세 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자동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밥의 공개키를 해시 두 번 돌리면 밥의 공개키 해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밥이 있는 이 공개키를 공개키 해시로 다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바꾼 공개키 해시하고 아웃풋에 들어가 있는 공개키 해시가 같으냐? 같으면 밥의 공개키가 맞으니까 밥의 소유주가 맞습니다. 맞죠? 틀리면 이건 밥의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밥은 이 돈을 입력부에 넣어서 쓸 수 없어요. 못 써요. 못 쓰는 경우는 이제 못 쓰니까 그걸로 끝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이제 나의 공개키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공개키가 맞는데 이제 그러면 네 공개키는 맞아. 공개키는 맞는데 그러면 네 개인키 가지고 있어? 너 지금 개인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키는 맞아. 근데 이거 가지고 공개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공개키는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키는 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전자서명 너 개인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밥에 개인키로 전자서명이 있는데 공개키로 한번 풀어봐. 만약 지금 이 전자서명 되어 있는 게 밥의 개인키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키로 서명되어 있는 경우 밥의 공개키로 이걸 못 풀어요.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요. 밥의 공개키로 유일하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밥의 개인키로 암호화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풀렸어. 근데 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전자서명할 때 어떤 내용을 암호화시키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이 아웃풋 내용이 있잖아요. 거래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밥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시킨 거죠. 이제 풀면 이 거래 내역들, 아웃풋의 내용이 있을 건데 이 아웃풋의 내용과 이전 아웃풋의 내용이 같느냐? 같으면 밥이 맞는 거예요. 밥이 개인키로 그 아웃풋 한 개 맞으니까 같으니까 이 밥이 맞는 거예요. 그럼 밥이 맞으니까 이 돈 1BTC는 네가 써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자, 이제 이걸 보시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보세요.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시겠죠? 이 내용이 그거인 거예요. 두플리케이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돈을 쓸 사람의 전자서명한 거하고 그 공개키를 스택에 카피해라. 그리고 송신자의 공개키를 해시 160을 돌려서 공개키 해시 값을 만들어라. 그 값하고 아웃풋에 있는 아까 이전에 했는 수신자의 공개키 해시하고 값이 같느냐, 이퀄 베리파이 같느냐, 두 개의 해시값이 공개키 송신자 공개키 해시값하고 이게 같느냐, 같으면 오케이 1차 통과. 2차는 그 다음에 송신자의 공개키는 맞는데 그럼 이걸로 그 전자서명을 암호화를 풀어봐. 풀 수 있으면 너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적합한 사용자야 라고 해서 체크 시그 해서 이걸 스크립트가 작동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그냥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이 스크립트가 자동 실행돼서 비교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전자 서명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풀리는 거, 돈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다라면 돈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시그를 해제 스크립트, 돈을 쓰기 위한 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고, 잔금 스크립트는 내가 누구한테 줬잖아요. 그럼 준 사람 걸 잠궈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잠근 걸 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못 그린 그림 한번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전 데이터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한테 보내는 거죠. 뭘 보냅니까? 인풋, 아웃풋, 내용을 채워서 보내는 거죠. 자, A는 1bit씩을 주는데, A가 이 1bit씩의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단계는 무시할게요. 그래서 1bit씩을 줍니다. 그러면 이 안에 A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A의 전자서명, 그 다음에 A의 공개키, 전자서명을 풀 수 있는 공개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A가 아웃풋에 뭘 적어주는 거죠? B의 공개키 해시값을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B는 1BTC를 받은 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B가 C한테 자기 돈 1BTC를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입력부에 B의 전자서명이 들어오고 B의 공개키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스크립트, 이 아웃풋 스크립트 아시잖아요. 아웃풋 스크립트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거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플리케이트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쓸 수 있는 적합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B의 전자서명과 B의 공개키를 복사해 오는 거죠. 물론 같은 컴퓨터겠지만 복사해 오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에는 이전 A가 써줬던 B의 공개키 해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스크립트가 작동하는 거죠. 여기에 아웃풋 스크립트가, 이 아웃풋 스크립트가 먼저 두플리케이트 복사해라. B의 전자서명하고 B의 공개키를 스택이라는 영역에서 스택이라는 영역에 복사를 하는 거죠. 자, 전자서명, B의 전자서명, 자, B의 공개키 복사하는 거죠. 그리고 공개키 해시값은 A가 써놓은 게 있잖아요. B의 공개, 이거 B다시라고 하죠. B다시, B다시다시 공개키 해시. 이 1비트를 쓸 수 있는 애는 B밖에 없어. 그래서 B인지 확인하는 거죠. 자, 이 공개키 해시하고 B의 공개키를 다시 해시한 공개키 해시값이 같느냐, 같으면 통과, 1차 확인 끝. 그래, A가 B한테 줬는데 네가 공개키가 맞는 거 보니 네가 B가 맞는갑다. 1차 통과. 2차는 뭐냐면, 그러면 개인키를 가지고 있지 너? 물어보는 거죠. B, 너 개인키 가지고 있지? 네 개인키로 전자서명 하나만 만들어봐. 개인키로. 그래서 B의 개인키로 전자서명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이 전자서명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이 B의 개인키로 그 전자서명 돼 있으니까 B의 공개키로 이걸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개키 해시값이 크니까 이 공개키는 B의 공개키가 맞는 거예요. A가 B한테 줬잖아요. B한테 줬고 이 공개키를 해시한 값이 여기에 적어놨던 값과 같으니까 공개키는 B의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공개키를 또 공개키는 개나 소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커가 이 공개키를 그 B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그러면 공개키는 맞아. 오케이. 그러면 너는 개인키 가지고 있어. 개인키는 해커가
해킹을 못해요. 왜냐하면 B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의 개인 키를 누구한테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건 자기 컴퓨터에 그 전원 장치에만 있었지 이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의 개인 키는 B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B야, 네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 이 지금 이 시점의 아웃풋에 그 내용들을 채워서 이 그 내용들을 그 암호화 시켜봐. 암호화 시켜봐. 개인 키로. 그랬을 때 이 공개 키로 풀 수 있잖아요. B의 공개 키를 풀었어. 풀었는데 풀면 풀릴 거란 말이에요. B의 공개 키든 아니면 C의 공개 키든 E의 공개 키든 간에 아니 A의 개인 키든 B의 개인 키든 C의 개인 키든 풀릴 거란 말이에요. 풀렸는데 중요한 것은 풀린 후에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이때 아웃풋의 내용하고 일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치한다. 그러면 B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을 쓸 애가 B가 맞는 거예요. B가. 그럼 너는 쓸 수 있다 해서 락을 풀어주는 거죠. 해제 스크립트 하는 거죠. 자, B가 C한테 줬어요. B가 C한테 줬는데 C한테 주면서 락을 거는 거죠. 어떤 락을? C의 공개키 해시를 아웃풋에 써놓는 거죠. 자, 락을 건 거예요. 그럼 C의 공개키 해시로 락을 걸었기 때문에 C 이외에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게 잠금 스크립트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부에는 해제 스크립트가 들어가고 출력부에는 잠금 스크립트 퍼브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실행되면서 적합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읽어보면 되고 자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누가 봤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봤다면 자 늦은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표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시간이 되어서 내일 또 열심히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코딩을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